안녕하세요, 랩터 여러분. 오늘은 저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타란툴라 먹이 공급 관련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처음 타란툴라로 키우시는 분들이 대부분 타란 크기에 맞춰 먹이 사이즈를 주문하시죠? 작은 사이즈면 극소, 뭐 이렇게요. 근데 일정 시간이 지나서 이제 먹이가 내가 주문했던 사이즈보단 커져서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걱정 안 하시고 그냥 또 똑같은 작은 사이즈를 주문하신 분들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고민거리죠. 이제 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랩탈리아 영상을 많이 보셨으면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도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먹이가 커졌을 경우 죽여서 주시면 되죠. 네, 보통 머리를 누르면 살짝 눌렀을 땐 기절되고 세게 머리를 부시면 죽어요. 네, 그렇게 죽여서 공급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러마고 귀뚜라미 모두 같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먹이를 잘라서 공급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이제 한두 마리, 세 마리 키우시는 분들한테 좋죠. 여러 마리 키울 때 먹이가 커졌을 때, 특히 미러미요, 커지면 이제 동강동강 잘라서 그 숫자에 맞춰서 잘라서 넣어주시면 애들이 알아서 와서 먹이를 먹습니다. 그럼 먹이값도 줄어들고요. 미러미은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 사이즈도 커져요. 동강동강동강 내서 주시면 애들이 잘 먹어요. 네, 그렇게 주시면 되는 거 아시죠? 그러면 배일성에 대해서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나무위성, 버러우성 얘네들을 보시면 이제 덮개 쪽, 그죠? 사육습성에 맞게 높은 사육장에 키우시면 덮개 쪽을 보시면 이제 입구가 생겨요. 거미줄이건 어떤 거건 입구를 만들어 놓는데 그 입구가 열려 있을 때, 예, 그럴 때는 살아있는 귀뚜라미를 주시거나 미럼을 머리 눌러서 거미줄에 붙여 놓으시거나 이렇게 주시면 되는데, 근데 그러면 귀뚜라미는 왜 살아있는 거 주고 미럼은 왜 죽어있는 거 줘요? 라고 궁금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 이유는 귀뚜라미들은 보통 먹이를 주시면 땅을 파고 들어가진 않아요. 보통 그리고 위로 올라올 수 있으면 위로 올라와요. 습성 자체가 그래요. 바닥보다는 위로 올라오는 습성. 처음에는 뭐 숨을 수는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다 위로 다시 올라오거든요. 이래서 다음날 먹이 확인할 때 이렇게 쉽게 빼질 수 있죠. 그런데 미런 같은 경우는 아래로 계속 들어가요. 그다음 바닥재까지 있으면 땅을 파고 버러우까지 해버려서 그 다음날 봤는데 얘가 어디인지 몰라요. 그러다가 며칠 있다가 보니까 또 위에서 보이고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가끔 뭐 해성을 키우건 버러우성을 키우건 이런 경우는 이제 찾지 못하니까 뭐 사육장을 휘적휘적휘적 할 수 없죠. 그래서 미러미는 죽여서 주는 거를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귀뚜라미는 살아있는 거를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팁! 배성 같은 경우 바닥재를 조금 많이 적셔 놓으시면 물기가 살짝 보이게요. 살짝 적셔 놓으시면 미러미나 버팔로미 버러우를 못해요. 이거 팁 알아주시고요. 처음 키우시는 작은 타란툴라들 먹이 사이즈 문제가 해결됐나요? 됐다면 두 번째, 타란툴라 사이즈가 커져서 이제 먹이 사이즈가 작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큰 귀뚜라미를 시키고 슈퍼미러미를 시켜도 타란툴라가 더 커버려요. 뭐 이럴 때 이제 몇 마리를 줘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고, 이거를 사이즈에 맞지 않게 공급하시는 분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양에 맞지 않게 주다 보니까 타란툴라가 커져야 될 때 커지지 못하고 몇 년을 키웠는데도 사이즈가 작은 개체들이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우선 탈피를 막한 상태, 그리고 아직 덜 몸이 마른 상태에 탈피를 하고 나서요. 그럴 경우는 이제 먹이를 먹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 영상 보시고 이 상태 확인하시고요. 탈피 전 증상이나 이런 것들은 전 영상에서 혹시 보셨나요? 못 보셨다면 보고 오시고요. 우선 타란툴라 크기를 비교할 때 등과 배를 합친 부피 크기에 맞춰 먹이 사이즈를 정하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등과 배갑을 합친, 그러니까 등과 배갑이 아니라 등과 배를 합친 크기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를 공급해 주시는 게 좋은데, 이때는 한 두 마리, 세 마리 정도 공급해 주시면 됩니다. 많이 클 경우 등갑하고 회랑 했는데 얘 몸 다리 길이까지 합쳤는데도 귀뚜라미가 더 커요. 이럴 경우는요, 꼭 죽여서 공급해 주시고요. 얘가 스스로 얘가 사냥할 수 없는 크기다, 그리고 힘에 붙인다 그러면 사냥을 안 해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꼭 머리를 눌러서 부신 다음에 공급해 주시는 거를 권장합니다. 오늘의 중요 포인트, 등갑과 배를 비교해서 배가 작을 경우는 귀뚜라미 3마리에서 5마리, 등갑과 배가 사이즈가 비슷한 경우 2마리에서 3마리, 배가 등갑보다 많이 클 경우 1마리에서 2마리,
이거는 이제 주시다 보면 알아요. 이제 배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수량을 좀 더 추가할 수도 있고요. 좀 더 줄일 수도 있고, 이거는 상황에 맞춰서 주시면 돼요. 아, 그리고 이 평균 수량, 제가 말씀드린 거, 방금 말씀드렸던 평균 수량은 먹이 한 마리의 크기가 타란툴라, 등갑하고 배를 합친 크기였을 때예요. 이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이를 소자를 시켰는데 이 소자보다 등갑 배갑의 크기가 작다, 이럴 때. 이해가시죠?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드리면, 성체 같은 경우는 내가 귀뚜라미 큰 거 대자를 아무리 잡아도 등갑 배갑보다는 한참 작죠? 네, 이 말이에요. 등갑 배기에 내가 한 마리 줬을 때 배랑 등갑이랑 크기보다 살짝 작은 개체를 선택해서 주문하시고 그거에 맞춰서 공급할 때의 수량인 겁니다. 좀 어려웠나? 네, 그럼 넘어가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타란툴라 사이즈가 아성체, 준성체, 성체 크기가 종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리고 먹이 사이즈도 당연히 타란 크기가 커져버리면, 네, 귀뚜라미가 아무리 큰 걸 잡고 슈퍼미를 아무리 큰 걸 해도 작은 경우가 생겨나요. 이제 커지면서 타란툴라가요. 이때는 최대 사이즈로 해서 수량을 늘리는 거예요. 이제 수량을, 귀뚜라미 수량을 늘려서 공급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이거는 다시 추가로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로 설명드리면, 타란툴라들은 이제 성체가 되면서, 성체가 가까워지면서 점점 양이 줄어들어요. 그 전에 유체 때는 등갑하고 배를 합쳐서 크기 양을 조절해서 수량을 줬는데, 커지면 커질수록 등갑하고 배를 합치는 게 아니라 배 사이즈로만 선택을 해요. 배 사이즈에서 부피를 체크해서 그만큼 공급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기억해 두세요. 아, 그러면 왜 그렇게 배로만 하나요? 커지면서 아이들은 점점 탈피하는 주기도 길어지고, 그리고 탈피할 때 뻥튀기 되는 게 없어져요. 성체에서 성체로 탈피할 때, 준성체에서 성체로 탈피할 때 좀 커질 수는 있지만, 애들이 조금씩 조금씩 커지는 경우도 있고, 성체에서 또 탈피를 하고 또 탈피를 할 때는 거의 크기 변화도 없죠. 이럴 때는 탈피할 때 영양소를 소비하는 게 몸을 키울 때 소비하는 양보다는 적기 때문에요. 쉽게 엉덩이가, 먹이를 조금만 먹어도 엉덩이가 쉽게 커지고, 그리고 많이 안 먹어도 됩니다. 이건 알아두시고요. 그럼 성체 기준으로 먹이 수량을 알아볼까요? 말지타와 같이 쭉쭉이 막 이렇게 좀 길어요. 오너처럼 이렇게 말지타도 비슷하죠. 이렇게 쭉쭉쭉쭉쭉 길게 뻗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게 한번 한 20cm 넘어가는, 18cm, 20cm 넘어가는 애들이요. 네, 이런 애들. 그리고 파이어리와 같이 중대형종 있죠? 화이트니 뭐 이런 애들이요. 뭐 샐먼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은 덩치가 큰 성체죠. 그리고 또 하나, 골리앗 같이 완전히 막 대형종. 보면 놀랄 정도로 큰 애들. 이런 애들. 이런 애들 기본적으로 한다고 치면 평균적으로 귀뚜라미는 대 사이즈로 5마리에서 10마리를 공급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엉덩이 사이즈에 맞춰서 하는 거 아시죠? 엉덩이가 좀 많이 부피가 커져서 빵빵하다 그러면 등갑보다 컸을 경우, 그럴 경우는 뭐 적게 5마리 정도 주시고, 엉덩이가 등갑하고 비슷하거나 작다 그럴 때는 한 10마리씩 공급 계속 해주시고요. 그리고 살아있는 걸 처음에 공급했을 때 반응을 잘 보이면 계속 살아있는 걸 주셔도 되는데, 보통 바로 사냥 안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꼭 죽여서 넣어주시면 돼요, 수량만큼. 근데 여기서 살아있는 것만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는 어떤 때 그러냐, 보통 타란툴라가 쉽게 벽에 매달리는 경우가 있어요. 꽤 먹이를 주거나 놀래거나 이럴 때 벽에 슉슉슉 매달리는 애들, 버럭성, 남이성 이런 애들이요. 이런 애들은 당연히 살아있는 거 주셔도 상관없고요. 10마리 주셔도 살아있는 걸 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잘 못 매달리는 애들 있어요. 이제 성체가 돼서 몸이 무거워서 막 벽에 잘 못 매달리는 애들한테는 살아있는 거 바로바로 받아먹지 않으면 옆에다가 죽여서 공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그린볼, 핑크토 이런 성체들은 좀 작은 사이즈인데 얘네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얘네들은요, 보통 평균 귀뚜라미 대짜 사이즈로 할 때 5마리씩 공급하시면 돼요. 아, 그리고 저희는 지금 설명드리는 건 다 주단위입니다. 주단위로 3-4일이 공급이 아니라 주단위로 공급할 때고, 여러분들이 3-4일로 공급할 때에는 수량을 조금 줄여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것은 탈피 기간도 아닌데 소심하게 먹이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고, 종에 따라서 같은 종인데도 먹이 반응이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먹이를 좀 시원하게 바로바로 사냥했으면 좋겠는데 바로 사냥하지도 않고 하는 애들, 이럴 때 엉덩이나 엉덩이 배 상태를 보시고 두세 마리 죽여서 공급하신 후 다음날 꼭 확인하시면 돼요. 바로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요. 바로 반응을 보여도 내가 바로 사냥하는 걸 계속 볼 수 없다 그러면 죽여서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는 먹이 반응 좋아서 그냥 살아있는 거 줘놔도 그냥 잘 반응해서 먹을 거야 라고 자신 있는 애들한테는 그냥 살아있는 거 주셔도 되는데, 보통 저 같은 경우는 다 죽여서 줍니다.
바로 살아있는 거 반응 볼 때만 살아있는 거 주시고요. 그리고 바로 반응을 보이면 두세 마리, 세네 마리 개체의 크기에 따라서 죽여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음날 확인했는데 먹이를 안 먹어. 또 또 안 먹네. 그리고 한 번 더 줬는데 또 안 먹어. 이렇게 두 번 이상 먹이를 안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엉덩이도 작아요. 이거 먹이를 먹어야 되는 상황인데 몸도 다 말랐을 것 같은데 먹이를 안 먹는다 이럴 때는 꼭 온도, 습도, 또 하나 물그릇, 물 꼭 확인하셔야 돼요. 물을 못 먹어도 먹이 사냥 안 하는 경우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몰랐죠? 물 못 먹어도 먹이 사냥 안 하는 경우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아, 종에 따라 달라요. 그리고 겨울철, 이때 겨울철에 보통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이 경우 어떠냐 보면 보통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우리 집 따뜻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보통 먹이를 안 먹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100%입니다. 100% 우리 따뜻한 거 온도 체크해 보시고요. 보통 우리 집 따뜻하다고 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22도 정도가 평균이에요. 평균 22도 정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21도, 22도 그리고 가끔 진짜 100에 한 명 정도가 25도 이상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보통은 온도를 낮게 해놓고 있어서 먹이 반응이 떨어지는 거니까 타란툴라가 있는 장소만 평균 25도 정도 맞춰주실 수 있게 바꿔주시면 먹이 반응 보일 거고요. 이래도 안 먹는다 그러면 28도까지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랩탑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너무 멋있어. 어떡해.